0657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CS입니다. CS의 테마는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 홈 이재명 5g/6g 통신장비, 가, 있습니다. CS, 은, 는 1999년 설립된 동사는 RF 중계기, 광중계기 등 통신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통신 음영지역에서 미세한 기지국 신호를 증폭하여 재방사하는 이동통신중계기와 휴대인터넷, 더벨류아이브로, 중계기, 디지털 방송통신 시스템 등을 국내외 이동통신 사업자 등에 공급하고 있음. 당기말 현재 CS 저펜 등 두 개사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RF 중계기, 광중계기 등 통신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되어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소재의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통신장비 제품 무역업 및 상품 중개업을 영위하는 일본 소재의 CS 저펜과 미국 소재의 CS 클럭헬링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대시 SK텔레콤을 주력 거래선으로 두고 있으며 다수의 소형 RF 중계기 및 대형 광중계기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음. 재무 대시 에파워 중계기의 공급 증가에도 홈 리피터 및 광중계기 수주가 감소한 가운데 일본 법인의 소형 ICS 중계기 수주 부진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큰 폭으로 감소. 대시 큰 폭의 매출 감소와 함께 원가 구조 저하 및 인건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 파생 상품 관련 금융수지 개선에도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정부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으로 주요 거래처인 SK텔레콤으로부터 중계기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매출 회복 일부 가능할 전망. 2022년 10월 5일 기준 장마감 CS의 시가총액은 28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CS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68위입니다. CS의 상장 주식수는 1941만 1130주입니다. CS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CS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5.9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34.4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2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09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9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93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45배, 101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9억 원, 4억 원, 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억 원, 2억 원, 마이너스 24억 원입니다. CS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1번지 48%이고 유보율은 143.0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15.22이며 전일 대비해서 5.84 더하기 0.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5.34이며 전일 대비해서 11.45-1.6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S의 2022년 10월 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4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480원보다 1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453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CS의 종가는 1470원이며 주가가 CS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CS의 종가는 1470원이며 주가가 CS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87%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CS는 거래량 75,600여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10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34,896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946주, 키움증권에서 9,817주, 메릴린치에서 3,359주, 교보에서 2,85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38,709주, 키움증권에서 18,594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3,88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980주, SK에서 2,03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464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020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전력망, 관련주 CS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